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2022년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엔 한 것도 없는데 또 한 살을 먹어버렸지 뭐야. 그래도 2022년에도 어김없이 핫한 신상템들을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1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12월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부터 나오자마자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템까지 광고 없이 올해도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단종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인기 제품이죠. 아멜리의 베이크드 파우더입니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파우더의 성능이나 기능성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아멜리의 베이크드 파우더, 다른 파우더와 달리 열에 구워 만드는 테라코타 공법으로 파우더 입자를 더욱 부들부들하고 매끈하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베이크드 파우더는 내추럴 베이지, 밀키 바이올렛, 스노우 화이트 총 3가지 색상인데요.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톤 보정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파우더와 퍼프 하나를 제공해주는데요. 먼저 내추럴 베이지 컬러, 퍼프가 얇고 부드러운데 입자도 상당히 곱고 부드럽기 때문에 피부에 아주 매끈하게 밀착됩니다. 특히 양을 많이 바르는 것 같은데도 크게 건조한 느낌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분기를 잡아주는 것이 장점인 제품인데요. 내추럴 베이지 컬러의 경우 피부톤만 보면 21호에서 22호 사이? 제 원래 피부톤에서는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고 파우더를 했는데도 손으로 만져보면 수분이 안쪽에 남아있는 듯한 겉보속촉의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키 바이올렛의 경우 살짝 보랏빛과 푸른빛이 가미된 색상이라 저희 원래 피부톤에서는 아주 살짝 쿨톤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파우더 입자가 워낙 곱고 은은해서인지 블러 효과처럼 연하게 표현되고요. 톤 보정이 자연스러워서 육안으로 보면 어머 얘 발랐구나, 컬러 코렉터 썼구나 하는 느낌이 1도 없다는 거. 대신 저처럼 웜톤이 사용하는 경우 창백한 느낌이 가미되어서 더 밝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앞서 소개한 두 컬러보다 스노우 화이트는 확실히 톤업되는 픽싱 파우더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래 피부톤에서는 반단계 정도 밝아지는 느낌이고 대신 저의 원래 톤인 웜톤을 그대로 지켜주기 때문에 밀키 바이올렛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촬영을 할 때는 스노우 화이트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일상이나 운동을 할 때는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고 좀 더 화사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스노우 화이트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대신 지금은 괜찮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저 같은 복합성 피부에는 살짝 유분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초여름까지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번 아멜리의 베이크드 파우더, 저는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뿅!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브로우 펌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 쓰는 마스크 때문에 요즘 시선이 눈과 눈썹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눈썹 모양이나 결 관리에 신경 쓰는 여성 남성분들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엔트로피 메이크업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터프 브로우 리프트 펌인데요. 일제와 이제 그리고 스크류까지 동봉된 키트로 간단하게 집에서 10분 정도 투자해서 눈썹의 모양과 결을 정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눈썹모가 가늘고 힘이 없는 편 이라서 조금 더 눈썹결을 씩씩하게 만들고 싶었는데요. 브로우 펌의 경우 눈썹을 피부에 밀착 및 고정시키는 방식이고 보시는 것처럼 제품들을 순서대로 발라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사용 전에 립밤을 발라주면 자극을 줄여준다고 해서 립밤을 발라줬는데요. 먼저 일제를 눈썹에 골고루 묻혀 발라주고 5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그냥 골고루 묻혀주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시간이 됐다 싶으면 물티슈로 닦아내주시고 이제를 솔의 평평한 부분으로 펴발라줍니다. 저는 이때 눈썹 앞부분의 결을 살려주려고 위쪽으로 빗어내면서 발라주었고요. 역시 시간이 몇 분 지난 후에 물티슈로 닦아내줍니다. 동봉된 스크류로 결을 정리해주면 끝인데요. 저는 처음이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래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약하게 해봤습니다. 하고 나니까 눈썹 앞머리가 확실히 좀 쌓아있다라는 느낌 있지 않나요? 저의 흐물흐물한 눈썹들도 아주 조금은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하는 방법도 쉽고요. 또 한 번 사면 6번 정도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사면 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 번 시술을 하고 나면 재시술은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가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썹모가 가늘어서 그런지 그렇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썹이 별로 없으면요, 뭘 해도 티가 안 납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대신 눈썹모가 굵고 결이 억센 분들은 한 2, 3주에 한 번씩 해주시면 마이웨이 눈썹
메이크업들을 좀 정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엔트로피 메이크업의 브로우펌 제품은 제가 눈썹모가 굵고 억센 분들은 사세를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막 굳이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경험 삼아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나오자마자 품절 품절 또 품절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페리페라의 신상 잉크 더 벨벳입니다. 누디브루 컬렉션을 소개할게요. 저도 사실 페리페라 틴트는 관심이 멀어진 지 좀 됐었는데 이번 누디브루 컬렉션은 나오기 전부터 좀 혹했던 게 사실이에요. 늦겨울 스웨터에 입어도 예쁘고 봄엔 샤랄라 원피스에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누드 컬러들이 가득 담긴 이번 컬렉션은요, 총 5가지 컬러로 출시되었고 대체적으로 우유를 듬뿍듬뿍 넣은 듯한 화이트 톤을 가미하여 부드럽고 소프트한 컬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름도 누디라떼, 누디빛밤 등 감성을 장착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착색도 형광이 돌지 않는 핑크나 레드색으로 마무리되니까 이 점은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가지 컬러를 순서대로 발색해봤는데요. 먼저 우유를 듬뿍 넣은 베이지 누드의 충실한 컬러 024 누디라떼입니다.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 좋고 다른 컬러들과 조합해서 사용하기도 좋은 누드 컬러인데요. 기본 중에 기본 베이지라고 할 수 있죠. 셔츠나 트렌치코트,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나몬 파우더를 솔솔 뿌린 듯한 브라운 누드 025번 누디 빛밤인데요. 웜톤부터 뮤트 컬러까지 예쁘게 소화할 수 있고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컬러라 어떤 룩에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특히 요즘 스트릿 룩이나 Y2K 벨벳 패션에 발라주면 당신은 이미 2000년대 헐리우드 리얼리티 스타. 다음은 얼그레이 티를 우려낸 듯한 로즈빛의 누드 컬러 026번 누디 플로우입니다. 25번보다는 조금 더 뮤트 톤을 살리고 살짝 화사하게 표현한 장밋빛 컬러인데요. 이 컬러의 경우 톤 자체가 다른 색보다 밝아서 피부가 22호에서 23호 이상의 어두운 톤이라면 조금 칙칙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네 번째 컬러, 딸기를 마구마구 갈아놓은 듯한 딸기 우유빛 누드 컬러 027번 누디 과몰입입니다. 이 컬러 역시 피부가 밝은 분들께 어울리는 딸기 우유빛 컬러인데요. 컬러가 정말 하이틴 감성 그 자체죠. 핑크색의 벨벳 트레이닝이나 스웨터에 머리띠까지 써줘야 할 것 같은 욕망을 자극하는 귀여운 누드 컬러이고요. 귀엽게 연출하면 또 아주 매력적인 컬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톤 다운된 모브빛의 누드 컬러 028번 누디 풀데이인데요. 이 컬러는 겨울에 한창 유행했던 플럼의 트렌드를 살짝 계승하는 컬러가 아닌가 싶고, 물론 플럼 컬러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즐겨 쓰시겠지만 올봄에 유행할 컬러 뭐 쓰지? 하시는 분들께는 5가지 컬러 중에서는 가장 덜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플럼 컬러는 이 트렌드를 지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트렌드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점은 참고해서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오늘 25번 누디 빛밤을 사용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많이 건조하긴 해요. 건조하지 않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평소에 립밤 꾸준히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 페리페라의 누디브루 컬렉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2022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서 뜨거운 호랑이의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 에뛰드의 타이거 에너지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이번 컬렉션은 아이 팔레트와 블러셔, 틴트로 구성되었고 각각 웜톤과 쿨톤 느낌으로 1번은 신나는 뚱랑이, 2번은 나른한 뚱랑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뚱랑 뚱랑. 작년 새해 컬렉션의 경우 새해 컬렉션답지 않게 데일리하고 은은한 느낌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고, 올해 의 경우 패션도 글리터나 화사한 컬러들이 등장하고 있고 메이크업 제품들 역시 쨍하고 화려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발맞춰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웜톤 계열의 1번 신나는 뚱랑이 룩부터 발라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이 팔레트 톤이 진하고 채도도 높습니다. 특히 글리터의 경우 골드빛으로 화려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음영 부분에도 쉬머를 사용해 눈매를 강조할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매트 섀도우의 경우 가루날림이 좀 있었고 발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대신 글리터나 쉬머의 경우 발색도 선명하고 밀착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블러셔는 쨍한 오렌지빛으로 표현되는데요. 살짝만 발라도 발색이 굉장히 진해서 당황스. 블러셔 진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양 조절에 주의해주시고요. 입자도 곱고 사용감 자체는 좋았습니다. 틴트는 역시 생각보다 쨍하고 발색도 선명한데요.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기 때문에 틴트도 쨍한 오렌지 레드빛이 감도는 컬러입니다. 선셋 누드 컬러라고 공홈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누드라고 하기에는 입술에 올리면 굉장히 쨍하죠. 웜톤이라 그런지 더더욱 오렌지빛 호랭이 기운이 막 솟아나요. 다음은 2번 나른한 뚱랑이 룩을 완성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라벤더나 연보라빛이 감도는 컬러들이 많고요. 쿨톤과 브라운, 핑크 계열의 베이스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있는데요. 이 팔레트 역시 살짝 아쉬운 점이라면 글리터 색깔이 좀 밋밋하다는 거. 화이트 톤보다는 좀 더 개성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선 살짝 안전하고 무난하게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러셔의 경우 1번과 달리 발색이 진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연한 라벤더 톤이고 발색을 많이 해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마구마구 발라주셔도 된다는 거. 제가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놀랐던 제품 바로 이 나른한 뚱랑이 틴트입니다. 아니 이거 홈페이지에서 봤던 발색보다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 틴트가 요 컬렉션에서 오게 티가 아닌가. 나른한 뚱랑이라는 컨셉에 비해서 너무 겨울 플럼 컬러지 않나요 여러분? 저라면 채도를 낮추고 밝은 플럼으로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딸기빛의 핑크 베이지로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나는 뚱랑이, 나른한 뚱랑이 두 가지 룩을 모두 완성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웜톤에 맞게 신나는 뚱랑이 룩을 해봤고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포인트가 있고 확 에너지가 살아나는 듯한 생동감 있는 룩을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뚱랑뚱랑 이 룩을 하고 피크닉도 가고 놀이공원도 하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이번 에뛰드의 타이거 에너지 컬렉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팔레트는 둘 다 사세히 봄 여름까지 쭉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블러셔라 틴트는 살짝 애매하다? 뭐 컬렉션을 다 구매하겠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뭐 다른 좋은 제품 들로 이 아이 메이크업과 함께 조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1월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